반갑습니다. 촛불 배정규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본인 자신이 지금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이 영상을 널리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 그러한 영상입니다. 23분 분량 정도 되는데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영상과 관련된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드리는 말은 절대 거짓이 아니고 진짜 진실입니다. 생각도 훔쳐보는 신종 몰래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사람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제서야 얘기 드립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전에는 안 하던 주식을 잠깐 하다가 말았습니다. 적은 돈으로 연습 삼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집으로, 다른 원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물건을 어디다가 갖다 놓으면, 아이고, 그걸 거다 갖다 놓나,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또 어디다가 물건을 갖다 놓으면, 아이고, 그걸 거다 갖다 놓나,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또, 마늘을 먹으려고 뿌리 부분을 잘라내고 손질을 하니까 무어라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즉, 제가 뭘 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에 몰래카메라가 있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이웃집, 윗집, 근처집에서 들리는 것 같았고, 목소리는 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노인 목소리, 중년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집 등에서 몰래카메라로 저를 훔쳐보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인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위층에서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날 아침에 바로 제 본가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제 본가로 이사를 와서도 계속 물건을 어디다가 갖다 놓으면 그 위에다 놔라. 혹은 또 제가 밥을 먹을 때면 빨리 물어. 혹은 설거지를 할때 설거지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 뭐 역시나 그 본가에도 몰래카메라가 있는 건지 제가 하는 것을 훔쳐보고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위협적인 목소리도 계속 들렸습니다. 소리는 위층에서 주로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남녀노소 다양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위층에서 뭔가 쿵쿵 하는 소리도 들리기도 했는데, 제가 외출을 갔다 올 때, 특히 사람 많은 곳을 갔다 올 때마다 쿵쿵 하는 소리와 분주한 발소리 등이 들렸습니다. 이 쿵쿵 하는 소리는 훗날 직접 녹음도 했습니다. 뭔가 약간 위협적인 쿵쿵 하는 소리였습니다. 몰래카메라처럼 제가 하는 것을 훔쳐보고 목소리 들리는 것도 그렇지만,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가려고 생각만 했는데, 나가려고 한다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빨래를 하려고 생각만 했는데, 빨래를 하려고 뭐 어떤 뉘앙스를 취한 것도 아니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빨리 하려고 한다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도 훔쳐본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또 훗날 제가 녹음기를 밖에 나가서 들으려고 했는 생각만 했는데 녹음기를 밖에 나가서 들으려고 생각만 했는데 밖에 나가서 들으려고 한다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복사를 하고 어딘가를 가려고 생각만 했는데, 복사를 하고 가려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복사하고 가려고 한다라고 들리게 되었습니다. 단어도 생각을 읽어내는 것인지, 제가 머릿속으로 메란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메란이라고 제가
뭐 스스로 줄임말로 생각을 그냥 단어를 생각하는 건데 그 단어마저도 메란이라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메란이라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제 머릿속에 생각한 단어 메란이라는 단어를 알아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한두 번 우연이 아니고 여러 번 생각도 훔쳐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집 밖에 나오니까 이전까지는 집 안에서만 들리는 줄 알았는데 집 밖에서도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집 밖에서는 빨리 들어가라. 아이고 하는 소리. 아이고 왜 이러노 하는 소리 등등이 들렸습니다. 또 어딘가를 보면 집 밖에서 어딘가를 보면 또 저기 본다 하면서 집 밖에서도 목소리들이 들리는 겁니다. 이때까지 저는 제 집 위층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멀리서도 들리게 하는 어떤 장치로도 들리게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정신병이나 뭐 한청 같은 게 아닌 이유가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알며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 압니다. 지금까지 어떤 정신병이나 그런 한청 같은 이력도 없고 아마 제 친구들도 저를 정상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다양합니다. 제가 한 10개월 반쯤 동안 이때까지 들었던 것을 다 통합하면 정말 너무 구체적이고 다양합니다. 또 특히 평소에는 위층에서 소리가 들어다가 외출해서 사람 많은 곳을 갔다 오면은 위층에서 나는 위협적인 소리와 쿵쿵 소리, 분주한 발소리 등이 들렸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 소리를 들었고 녹음을 했습니다. 이 쿵쿵 하는 소리는 한두 번 우연이 아니라 항상 제가 특이한 뉘앙스를 취하거나 뭔가 알려하려고 하거나 사람 밖에 나가서 외출 나가서 사람 많은 곳에 갔다 오면은 그때마다 쿵쿵 하는 소리가 그 우연치고는 너무 자주 들리는 겁니다. 약간 위협적인 쿵쿵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약간 쿵 하는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소리가 그 녹음기에서는 지금 약간 작게 들렸는데 제 방에 있었을 때는 제법 크게 뭔가 위협적인 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또 밤에 잠을 잘 때 자라는 말을 안 하고 누워라라고 뭐 말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누워라 하면서 저는 보통 뭐 빨리 자라 일찍 자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 가족도 빨리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웬 빨리 누워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뭐 갑자기 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올리라 지금 올리라 혹은 지금 옮겨라 뭐 지금 빨리 지금 옮겨라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뭘 옮기라는 건지 뭘 올리라는 건지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자꾸 지금 올리라 지금 옮겨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뭐 올리라고 하는 것이 혹시 뭐 제가 들리는 장치 혹은 몰래카메라 같은 장치 생각을 잇는 장치 같은 것을 뭐 옮기는 걸 말하는 건지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지금 올려라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또 저는 주로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곤 하는데 웬 노인 목소리가 많이 들리는 겁니다. 그것도 나이 많은 노인 목소리들이 들리는 겁니다. 저는 노인분들을 평소에 별로 만난 적도 없고 주로 항상 젊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대화를 하는데 왜 노인분들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또 제가 집중하고 있을 때도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바쁠 때도 들리고 바쁘지 않을 때도 들립니다. 또 제가 인터넷으로 운동화를 구입하고 있던 중에 저거는 소리 나잖아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소리 나잖아 라는 목소리 그게 무슨 뜻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 운동화 이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은 딱딱딱 소리가 나서 뭐 저거는 소리가 나잖아 라고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런 목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아 이 운동화를 신으면
딱딱 소리가 날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에 스스로의 생각에 의한 목소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면서 뭐 그 말을 한다는 게 맞다는 겁니다. 저는 이 운동화를 신으면 딱딱딱 소리가 난다는 것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거 신으면 저거는 소리 나잖아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저는 10개월 반 동안 충분히 여러 가지 들었기 때문에 절대 한청이나 전신명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각도 읽고 뭐 집 밖에서도 들리고 또 뭐 제가 몰래카메라처럼 다 볼 수 있고 하는 건지 원리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안에는 몰래카메라라고 있다고 치면 밖에서는 어떻게 들릴까, 생각을 어떻게 읽을까 이런 것은 원리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추측건데 뭐 자기장을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할 수 있다는 말을 인터넷에서 얼핏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개월 반 동안 계속 목소리가 들렸고 7월 2일 날 최초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 다른 경찰관 분들께도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누구인지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누구라고 쉽게 단정 짓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위층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누군가에게 알려 하거나 아니면 특이한 뉘앙스를 취하거나 할 때마다 또 외출을 갔다 오거나 할 때마다 위협적인 쿵소리를 내는 겁니다.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는 그렇게 쿵소리를 별로 안 내다가 항상 제가 그런 특이한 뉘앙스 알리를 하거나 사람 많은 곳에 갔다 오거나 그때마다 쿵소리를 내고 또 분주한 반소리를 들리는 겁니다. 또 항상 집안에 있을 때 목소리는 항상 위층에서 들리는데 어느 날 위층에서 뭔가 스피커 같은 물건을 옮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약간 스피커처럼 그 안이 약간 비어있는 물건을 옮기는 소리, 그리고 또 뭔가 전원을 끄는 소리 혹은 켜는 소리, 마치 뭐 컴퓨터 전원 켜는 소리 아까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뭔가 전원을 끄는 소리, 켜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잃고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위층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위층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또 집안에서는 도청도 합니다. 제가 처음 본가로 이사왔을 때 부모님께 그냥 건강을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그냥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건강을 위해서 왔단다 라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즉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도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생각을 읽으니까 굳이 도청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제가 하는 말을 뭐 알 수는 있겠지만은 도청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로 들리는 목소리는 단순한 말을 많이 합니다. 단순한 말을 많이 하고 복잡하고 길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특징이 또 항상 뭐라고 말할 때 아이고 라고 하면서 뭐 아이고 라는 목소리를 먼저 시작한 후에 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해라, 아이고 뭔가 뭐 맞다, 뭐 이렇게 앞에 아이고라는 말을 주로 반복적으로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목소리 중에서는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건지 근데 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건지 AI라고 뭐 하더라고요. 이 AI라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AI라고 여러 번 들렸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AI라고 여러 번 들렸습니다.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AI 그럴 만도 한 게 말이 단순한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또 단순한 말이 반복되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을 끝나자마자 생각을 결론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자마자 맞다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다가
이것은 결국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동시에 맞다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즉 생각도 있지만은 반응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사람 치고는 반응이 너무 빨리 목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사람은 조금 한 템포 늦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어떤 것을 결론을 딱 생각하는 그 순간 동시에 맞다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람 치고는 반응이 너무 빠른 것입니다. 또 24시간 목소리가 들린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자다가 새벽 깨어나도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다가 새벽 깨어나도 화장실에 간다 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들은 24시간 잠도 안 자고 저를 보는 건가? 24시간 새벽, 그 새벽에도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람이 맞나? 사람이 잠도 안 자나? 라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 AI가 아닐까? 라고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들릴 목소리가 다 AI는 아니겠지만 아닐 수도 있고 AI와 진짜 사람 목소리가 섞였을 수도 있고 뭐 AI가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어디 거냐? 제 추정입니다. AI일지도 모른다는 것은 추정입니다. 그 이 AI라는 것은 미리 녹음된 목소리를 이용해서 자동 반응으로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노인 목소리 같은 경우 나이 많은 목소리 같은 많이 들리는 것처럼 아마 미리 녹음된 목소리를 이용해서 자동 반응해서 들리게 하는 것 뭐 진짜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감추기 위해서 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AI거나 녹음을 한 거 아니냐 이것은 저의 추정입니다. 추정이고 왜 이렇게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저를 몰래카메라처럼 쳐다보고 생각도 읽고 저를 감시하고 이렇게 하냐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옛날부터 작년 여름쯤부터 해서 전부터 누군가 저를 보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 누군가 보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 날 보니까 저는 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메모를 할 때도 저만 알아볼 수 있도록 줄임말로 혹은 약간 많이 줄여서 약간 암호처럼 누가 봐도 저만 알아볼 수 있도록 암호처럼 메모를 하곤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치 약간 암호처럼 다른 사람이 보면 모를 정도로 밑에 보면 그 1년 전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누가 날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메모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이 메모를 하고 나서 제 자신도 이 메모가 무슨 뜻이었지 하고 까먹을 정도로 그렇게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는 누가 날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이런 사람 목소리 들리는 게 별로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고 그냥 단순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또 어느 날 작년 가을쯤 9월쯤 해서 전에는 안 하던 주식을 적은 돈으로 그냥 연습 겸 조금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쯤부터 목소리가 조금 들리기 시작했는데 내 얘기인가? 그냥 약간 심증만 있었습니다. 그냥 내 얘기인가? 그냥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작년 10월쯤에 그러니까 문제의 그 원룸으로 이사를 가니까 이사한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 목소리들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마 이 목소리가 들리고 하는 이런 이유는 제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제가 뭐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본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뭐 다른 거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입막을 하려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가해서 얘기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러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간 의문점이 저는 확실하게 안 건 아닌데
단순한 심증뿐이었는데 왜 이렇게 몰래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저를 보는 걸 다 저를 보는 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고 제 생각을 읽는다는 것도 왜 그걸 맞춰서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냐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고 있으면은 제가 생각을 읽는 장치 같은 것은 모를 수 있었는데 왜 생각을 읽는 것도 다 가르쳐 주냐는 것입니다. 왜 밖에 나가려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밖에 나가려고 한다는 목소리를 왜 들려주냐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왜 가르쳐 주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람들이 뭔가 뭐 자신들의 이런 존재를 들켜도 괜찮으니까 가시하고 싶은 것인가? 뭐 세상에 알려줘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자랑 혹은 가시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가르쳐주지 몰래카메라 있다는 거 생각을 낸다는 거 왜 다 가르쳐주지 이건 뭐 말해도 괜찮나 이런 생각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뭔가 가시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뭐 장난이나 가시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 경험상 보니까 아마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도록 이제 입막음 하려고 하는 그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정확한 이유는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은 아마 다른 사람에게 알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그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몰래카메라처럼 저를 훔쳐보고 또 생각도 훔쳐보고 집안에서는 도청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또 주로 집안에서 많이 들리지만 집 밖에서도 들린다는 것 이런 일들은 절대 거짓이 아니고 진짜 진실입니다. 정말입니다. 참고로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훔쳐봅니다.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볼 때 이렇다 저렇다 하며 차마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차마 입 밖에 꺼내고 싶지 않은 얘기들도 합니다. 그런 놀리는 그러니까 저를 놀리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화장실에서 제가 다 벗고 있을 때도 뭐라고 하면서 차마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런 저를 놀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의 추정이긴 하지만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몰래카메라인데 미모의 여성들을 그냥 훔쳐 보기만 하겠습니까? 생각도 읽을 수 있고 생각도 훔쳐보니까 그냥 훔쳐보는 게 아니라 뭐 예쁜 여자, 미모 여성, 순수한 여성을 찾아서 이상형 같은 걸 알아내서 생각을 다 알아내니까 쉽게 만나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도 훔쳐보니까 돈과 관련된 것들, 주식, 코인, 산업 스파이 같이 돈과 관련될 수 있는 것에도 악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추정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저와 같은 비슷한 사례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처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창기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더 퍼지면 사회적으로 정말 큰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공유, 복사, 퍼가기 등을 하셔서 최대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찍은 분은 저희 재은심리상담센터에서 지금 김재은 부원장에게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이 영상을 찍던 시점이 아마 세 번째 상담에 와서 이 영상을 찍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한 번 더 상담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은 분이 저희 재은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하게 된 계기는 그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드님이 하는 이야기를 납득할 수가 없고 걱정이 많이 되고 하시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이 아들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걱정이 되셔서 아들에게 저희 상담센터에 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상담센터에 오게 된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이야기도 들어봤고 이제 본인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제 경우에 이제 우리 김재은 선생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우리는 지금 저 당사자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알 길이 없다. 우리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말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의 진위 여부를 알려고 하게 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찰이 뭐 수사를 해서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지 우리가 경찰이 아닌데 우리가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알 수도 없고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게 우리 상담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저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본인으로서는 지금 본인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고 해서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러한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본인과 의논을 해주는 게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어쨌건 자세히 들어보고 또 궁금한 건 본인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해나가고 그러한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우리 김재은 부원장에게 이제 강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전에 듣기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 자기 집에 누군가가 들어오는지 이런 거 여부를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매우 그 혹시라도 누군가 자기가 없는 사이에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집에 뭐 뭔가를 CCTV 같은 걸 설치한다든지 또는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아무튼 그런 걸 하게 될까 봐 걱정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본인 입장에서는 집에 현관 쪽이라든지 또는 집에 자기가 생각할 때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전에 부모님께 요구를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아마 되셨던 것 같고 했는데 제가 김재은 부원장에게 어떻게 상담했는지를 물어봤더니 김재은 부원장이 아 그러면 CCTV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설치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면 좋겠느냐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의논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를 두고 또 부모님과도 집에 CCTV를 설치를 해주는 게 이 본인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길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일을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CCTV를 설치한 이후로 이제 이 친구는 밖에 외출을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 CCTV를 이제 다 확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별 이상이 없으면 그래도 좀 안심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전에 듣기로 그리고 영상의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이 저희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또 본인이 CCTV도 설치하고 그리고 난 이후로 본인이 느끼기에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목소리의 볼륨이 좀 그래도 작아졌다라고 해서 본인은 또 이 볼륨이 도대체 왜 작아졌을까 이렇게 지금 의아해서 그것에 대해서 또 본인 나름대로 몇 가지 가설을 지금 영상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무튼 이 일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을 찍을 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건 세상에 널리 알려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에게 이 영상을 널리 유포를 시켜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족분들, 어머님하고 가족분들을 만나서 이 영상을 유튜브상에 올려도 되겠는지를 이제 물어봤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찍은 그 아드님, 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을 저는 높이 산다고 칭찬을 했어요. 뭐냐 하면 한 가지는 그 용기이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그 마음인데요. 그 용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저희가 상담실에 있다가 보면 이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누군가가 자기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 상담기관에 많이들 방문을 해요. 많이들 방문을 하는데 상당수, 대다수 그런 당사자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겁이 나서 벌벌 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이 나서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몰라서 누군가가 자기를 해칠 것 같은 두려움에 방 안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겁이 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해서 계속 벌벌 떨면서 지내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찍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히려 이걸 적극적으로 온 세상에 공개를 해야 되겠다, 이 공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제가 그 겁이 나서 벌벌 떠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적극적인 대처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그 용기를 높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용기가 있다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용기의 한 가지 밑바탕이 뭐냐 하면 이 영상을 찍은 친구 같은 경우에 자기 하나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세상에 자기한테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또 남자니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상당수 많은 여성분들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벌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일을 벌릴 수도 있으니 자기가 이러한 것을 널리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어떤 이러한 사람들의 나쁜 의도, 이것이 더 이상 세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자기가 막아야 되겠다. 이런 거니까 자기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만약에 침묵하고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만 있다면 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치거나 뭐 하건 하기가 쉽겠지만 자기가 이걸 온 세상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포를 하게 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저들이 감히 자기를 함부로 어떻게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어느 날 실종이 된다든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해서 조사를 하고 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일을 겁을 내서 저 사람들이 감히 자기한테 어떻게 함부로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오히려 이것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그래, 그게 확실히 안전장치가 되겠다라고 이제 동의를 해드렸고요. 그래, 김재현 선생 보고도 좋은 생각이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 아무튼 본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누구도 이러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다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영상의 맨 앞부분에서 강조했듯이 자기 자신은 이것은 환청도 아니고 그리고 정신병도 아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뭐 상담기관이든 또는 병원이든 가면 전문가들이 그냥 이야기를 조금 한두 마디 들어보고는 바로 더 이상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약 먹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병원에 절대로 가지 않으려는 것이죠. 당연히 가면 의사들이 뭐라고 말을 할지 본인 입장에서는 뻔히 짐작이 되는 것이죠. 또 상담기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상담기관에는 어찌됐건 부모님의 설득에 의해서 왔지만 다른 상담기관에 본인 입장에서는 가봐야 상담자들이 뭐라고 할지 뻔히 예측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당연히 병원에도 안 갈라 하고 상담기관에도 안 가려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 기관에 와서는 우리 김재은 선생이 본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본인이 지금 얼마나 심한 그 어떤 공포에 또 두려움에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런 거를 같이 그 심정을 위로해 주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본인이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상담을 해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심을 할 수 있을지 그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상담을 하고 있고 또 부모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본인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지 이런 거를 두고 이제 의논을 해주고 하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우리 기관에 와서 김재은 선생에게 상담을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는 게 본인으로서는 크게 이제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스스로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해달라라고 했지만 제 경우에는 이 영상을 제 유튜브에 올려도 될지 여부에 대해서 가족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가족분들에게 이제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제가 가족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 영상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많은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금 요즘에 제가 보면 이렇게 CCTV가 있다. 자기를 누군가가 감시를 하고 있다. 이래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도 이 영상을 봤을 때 아 이런 지금 두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나 하나만이 아니구나 하고 안심을 하는 그런 당사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당사자들 중에는 본인이 경험하는 경험과 오, 저 사람 경험은 좀 다른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또 의문을 갖고 생각을 해보는 당사자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저는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 가족분들에게는 더더욱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가족분들한테 자세하게 자기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또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걸 자세하게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하고 예를 들자면 가족분들에게 진실을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분들에게 집에 절대로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한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분들을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밖에 나가면 너무나 위험하다. 지금 가족분들이 큰 어떤 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족분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자기가 왜 가족분들에게 위험, 가족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지 왜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침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무조건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가족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넌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든지 아니면 뭐를 더 물어보려고 한다든지 하게 되면 당사자가 화만 내거나 아니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리거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족분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왜 저렇게
두려워하는 건지, 집에 CCTV를 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건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이제 몰라서 막막해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켜야 된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약을 강제로라도 먹여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무튼 저런 말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저 생각을 고쳐야 된다, 고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한 방법으로 만약에 당사자에게 접근을 하게 되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 세상에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심한 두려움에 떨게 되고, 더더욱 자기 어떤 혼자서 이거를 대처하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현명한 방법을 생각을 못 해내고, 자칫하면 무리한 방법, 엉뚱한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서 대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강제로 뭘,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해서 강제로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일단은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되고, 본인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더 편안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본인은 지금 위험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그리고 잘 의논해 주는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족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가족분들로부터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그렇게 당부를 드렸어요. 지금은 우리로서 지금 저 주장이 옳은 이야기인지 그른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이야기인지 그른 이야기인지 알려고 하게 되면은 어떤 경찰이라든지 수사 의뢰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 우리로서 알 수 없는 일을 두고 우리가 그냥 내 생각에는 저게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알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이야기이니까 나는 모른다로 가셔야지 되고, 그래서 나는 지금의 이 이야기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모르지만 본인이 그렇게 그러한 소리를 듣고, 그래서 본인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위험하다라고 느끼고 한다면 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겠느냐, 거기에 가족분들이 관심을 두시고 그 마음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그러니까 본인에게 어찌됐건 가타부타하지 마시고,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걸 말리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말리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제 근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저 주장을 한다고 해도 저 친구가 스스로에게 어떤 해로운, 위해한 자해를 하는 행동이라든지 또는 자살을 한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스스로에게 아무런 해를 안 입히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자기 나름대로는 스스로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은 상황인데 왜 그것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뭔가를 해야 됩니까?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냥 본인이 자신의 소신껏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그 본인이 만약에 우리 집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걱정한다면, 그럼 우리 집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할 수 있겠느냐, 이 점을 같이 의논해서 스스로 본인이 아 집에 있으면 우리 집은 절대로 누구도 침해하지 못한다, 안전한 집이다라고 안심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저 마음을 어떻게든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덜 불안해하고
그래도 좀 편안해 하고 할 수 있게. 그래서 집안에만 있으면 살았다 싶어야지 되고, 엄마 옆에만 있으면, 아빠 옆에만 있으면, 부모님 옆에만 있으면 살았다 싶어야 되고, 부모님이 든든한 나의 지지자이고 나의 조력자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내 방패막이가 되어준다, 이렇게 될 때 본인이 지금보다 조금 그래도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어떻게 해서든 본인의 이야기에 잘 귀담아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의논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이 편안하게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그게 지금 저분을 도와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저희 지금 재은심리상담센터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나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부모님도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안심시켜 줘 나가다가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대처를 함으로 해서 상황이 또 변화가 되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찍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알리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조만간에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이제 뭐 언제든 이분이 영상을 찍겠다 하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오늘의 이 영상이 뭐 마지막 영상이 아니고 오늘의 이 영상에 이어서 이후로도 아마 또 몇 편의 영상이 어쩌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 본인이 어떻게 이 대처 방법이 바뀌어 나가는지, 또 그리고 지금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이후로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댓글이 달리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 수 없도록 그걸 막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댓글이 왜 댓글을 못 달지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댓글 차단을 해둘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